안녕하세요, 건방입니다. 오늘 해볼 거는 보통은 소음기를 껴가지고 소리를 좀 작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제 위치를 알 때 좀 교란을 시키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, 이 총 같은 경우에는 확성기를 껴가지고 소음을 더 크게 내기 위해서 한번 달아봤습니다. 실험 방식은 저 앞에 있는 데시벨 측정기 보이시죠? 데시벨 측정기 쪽으로다가 사격을 해볼 거고요. 제가 총소리를 담는 영상에서 항상 저렇게 데시벨 측정기를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절대로 이 영상 내에서 총소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. 아무리 큰 소리가 들어간다 한들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는 그냥 핸드폰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, 아니면 이어폰으로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편집을 최대로 올리고 이어폰 최대 볼륨으로 들어도 총소리보다 어차피 작아요. 그거를 인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데시벨 측정기를 갖고 나온 겁니다. 사격에 사용될 이 총기는 스미스앤웨슨사에서 나오는 MMP-15라는 모델이고요. 5.56mm 4호탄을 사용을 합니다. 소총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탄이죠.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성기를 낀 총의 첫 번째 사격입니다. 어우, 뭐야? 이거는 의미가 없네요. 이건 의미 해봤자 어차피 다 뭐 부서지고 그냥. 에휴. 결과만 보고 오겠습니다. 112.4가 나왔습니다. 보통 대부분의 소총 같은 경우에는 이 총구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 머즐 브레이크가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. 이게 뭐 소형기가 될 수도 있고 보정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소음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이거는 보정기라는 겁니다. 컴펜세이터죠, 컴펜세이터. 얘는 총구 화염을 옆으로 이렇게 퍼뜨립니다. 그래서 이 옆으로 퍼지면서 확성기가 모두 다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총구 화염이 옆으로 깨졌으니까 깨진 흔적을 보여드리면, 자, 이런 식으로 파편이 전부 다 깨져버렸습니다. 파편이 깨졌다는 게 이상하지. 깨져서 파편이 됐습니다. 자, 오늘의 결론. 총을 쏠 때는 진짜 부품으로, 총기 부품 파츠로 파는 정식 제품만 사서 쓰자 입니다.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그럼 빠이. 어우, 뭐야? 이거는